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. 투데이 스몰캡입니다. 자, 오늘은 박재일 연구원 모시고 다원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네. 자, 다원시스는 일단 회사 소개부터 좀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예. 일단 그 기업 개요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그 동사의 핵심 기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동사의 핵심 기술은 그 파워 서플라이라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술이냐면 그 전력용 반도체를 그 제어하는 그 일반 상용 전원을 뭐 각종 기기나 설비에서 그 요구하는 그 특수한 형태로 변환하여서 이제 공급하는 쉽게 얘기하는 전력 변환과 제어를 중심으로 그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전력 변환과 그 제어 중심 기술을 가지고 동사가 이제 그 전방 산업에 그 진출을 하였고 전방 산업 지금 보시면은 사업 영역이 크게 다섯 가지로 좀 분류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일단 저 다섯 가지 중에서도 동사의 지금 핵심 사업은 전동차 사업이 핵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외에도 그 올해 그 약간 성장성이 높은 사업부가 전동차 사업과 IT 플라즈마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외에도 뭐 지금 핵 융합 발전 사업이나 가속기 사업, 방사성 폐기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약간 매출이 좀 더 폭발적으로 가시화되려면 시일이 좀 걸릴 것 같고 지금 현재 동사의 그 주력 캐시플로어는 전동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전동차 사업부의 네. 현황과 예상 발주 계획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? 지금 현재 그 동사가 그 2019년 말 기준에서 전동차 수주 잔고가 약 9천억 원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. 이 9천억 원이 한 3년에 걸쳐서 2천억에서 3천억 사이로 이제 매출 인식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전동차 사업은 3년, 그러니까 향후 3년 동안은 2-3천억 수준의 매출은 보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현재 동사가 또 그 올해 약 그 정부에서 한 정부나 뭐 공공기관에서 1.5조 원 정도 지금 수주를 발주 계획이 있습니다. 그래서 동사가 이 1.5조 원 중에서 지금 현재 동사의 그 경쟁사인 H사가 있는데 이 H사하고 동사만 지금 현재 전동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1.5천억 원 중에서 동사가 한 5천억 원 정도, 최소 5천억 원 정도 이상의 수준을 받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그 5천억 이상의 수주를 좀 전망을 하는 이유는 그 H사하고 동사의 그 전동차 기술력은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경쟁사가 좀 더 앞서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두 번째 가격 경쟁력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동사의 그 경쟁력인 가격 경쟁력을 필두로 약간 수주는 5천억 이상이 좀 수주를 받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또 지금 교체 발주 계획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향후 3년 동안에는 금액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,500억 원 수준의 발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2021년에는 한 8,000억 원 수준의 발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향후 3년 동안은 이 교체 발주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이 교체 수주도 동사가 좀 수주 금액이 점차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전동차 사업은 향후 일단 3년 동안은 매출 2-3천억 원 수준이 이미 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추가적인 발주로 인한 그 수주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향후 전동차 사업 부분은 실적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 IT 플라즈마 사업 네. 이건 뭐고 또 이 사업부 현황은 어떻게 좀 정리되죠? 그 올해 전동차 다음으로 동사의 그 포텐셜이 가장 높은 사업부라고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겠고요. 그 동사의 IT 플라즈마 사업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약간 지금 현재 OLED 그 디스플레이 쪽 그 세정 장비에 지금 플라즈마를 발생을 시켜서 동사가 그 지금 그 세정 공정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전방 고객사는 뭐 국내 그 디스플레이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근데 올해 동사가 그 디스플레이 쪽 말고도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 있어서 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진출에 따른 그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반도체 쪽은 지금 현재 국내 그 최대 반도체 업체들과 협의 중인 상황이 있고 최소
그 반도체 쪽에서만 올해 매출이 500억 이상을 50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정도로 반도체 사업부가 원래 기존에는 한 2-300억 정도 하였는데 올해는 한 100% 이상의 성장을 좀 보고 있고 그 요인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반도체 영역과 2차 전지 영역으로 사업 영역 확대에 따라서 IT 플라즈마 사업부가 실적 성장을 크게 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2차 전지 쪽에서도 지금 현재 지금 국내 그 뭐 S사나 L사랑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이게 수주로 지금 올해 안에 상반기 안에는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어서 2차 전지 매출도 이제 신규로 발생함에 따라서 모멘텀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나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 전망 업체가 지속적인 그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이 동사가 처음 초도 물량은 뭐 얼마 안 되겠지만 해가 갈수록 물량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리고 자회사 다원메닥스예요. 네네. 다원메닥스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요? 네. 그 다원메닥스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의 올해 또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지금 동사 다원메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IPO 준비 중에 있고 빠르면은 내년 초에 아마 상장 계획이 있습니다. 그리고 동사 다원메닉스의 그 사업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 동사의 그 다원메닥스는 다원메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BNCT라는 그 방식을 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 BNCT라는 기술 자체가 지금 기존에는 뭐 중입자나 양성자로 암세포를 죽였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차세대 기술 이 중입자와 양성자의 단점을 보완한 차세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지금 현재 진행 단계는 동사가 지금 올해 하반기 IND를 신청할 예정에 있고 빠르면은 이제 올해 연말쯤에 임상 1상에 진입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상 2상 그러니까 타 업체가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고 이 임상 1상에서 이미 BNCT의 그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타 업체보다 기술력이 우수한 동사 또한 임상 1상은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동사가 지금 현재 상장 그 받기 위해서 밸류에이션을 그 타 그 뭐 리서치 뭐 투자받은 기관의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포스트 밸류가 한 3천억 원 수준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정도로 시총 3천억 밸류를 받았다는 거는 이게 아직 실적이 안 나옴에도 그 정도의 그 밸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일단 동사의 그 기술력은 그 시장에서 인정을 좀 해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뭐 다원메닥스 상장 동사가 다원메닥스 지분을 약 한 38%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다원메닥스가 상장하게 된다면 이제 그 지분 가치가 재평가됨에 따라서 동사한테도 그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 이제 문제는 실적이 과연 이제 얼마나 네네. 나오느냐 하는 네. 그런 부분을 됐던데 실적을 한번 점검해 주시죠. 네. 그 동사의 그 2019년도 실적은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1,734억 원 YOY 34.7% 증가를 하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97억 원 YOY 12% 성장을 하였습니다. 네, 동사가 그 물론 외형적으로 성장은 하였는데 이익률이 좀 감소한 이유는 통상적으로 경상이익률이 한 경상 영업이익률이 한 10% 정도 나오는데 올해 2019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2019년도에는 7%가 나왔습니다. 영업이익률 감소는 일회성 비용이 약 한 40억 원 정도 발생함에 따라서 감소를 하였고 올해부터는 다시 영업이익단도 좀 정상화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15%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 매출액 15% 성장한 거 기준에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한 10%대 초반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동사가 그 올해 같은 경우 올해 투자 포인트를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전동차 이미 기수주분이 이제 매출 인식됨에 따라서 그 전동차분 그 전동차 사업부의 그 매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IT 플라즈마 사업부가 이제 2차 전지하고 반도체로 사업 영역을 확대함에 따라서 이 IT 플라즈마 사업의 실적 모멘텀
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회사 다운메닥스 상장에 따른 지분 가치 재평가가 동사의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최근에 주가가 밀린 것은 역시 네. 뭐 그 코로나 패닉이다. 네, 이렇게 맞습니다. 어떤 거죠? 네, 예.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